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4년 성취될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 눈 감고 암송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서 각인된 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축복으로 양육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한번 선생님 안 돌아가는데 좀 넘겨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여호와가 예원이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예원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리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아가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지만 이렇게 특별히 절기를 가지고 특별한 날로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날로 우리는 정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도 엄마가 또 기도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언약도 심지만 오늘 이 앞에 보니까 많은 과일과 또 곡식과 또 이렇게 야채들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 놓고 우리 아가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우리가 교육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고 풍성한 과일과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1년 365일 바람만 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365일 계속 비만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1년 365일 쨍쨍 내리쬐는 햇빛만 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때로는 물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풍성한 과일,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어 감사를 가르치고 과일 하나 작은 건 먹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는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죠. 자, 오늘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채소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서부터 선생님 다음부터 뿌리가 있는 것을 좀 갖다 주세요. 너무 깨끗한 걸 갖다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팔을 주셨는데 우리 아가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팔을 주셨어요. 그래요. 근데 조금 매워서 우리 아가들은 아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먹을 수 있을 때도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무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무는 비타민도 많이 있어서 우리 아가들이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것을 열심히 먹을 때 몸도 튼튼해져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튼튼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가들만 한번 해볼까요? 이거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고구마도 주셨고, 야, 이렇게 예쁜 호박도 주셨어요. 이것은 엄마가 쪄서 주시기도 하고 또 나물로 볶아서 주시기도 하는데, 아, 나는 나물, 호박나물 싫어해요. 이렇게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을 때 하나님이 튼튼한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와,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이거는 호박인데 이 호박에도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엄마가 해주실 때 우리는 열심히 먹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과일 한번 볼까요? 와, 이것은 무엇일까요? 포도예요. 와, 이렇게 예쁜 포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어요. 둥근 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감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올해는 얼마나 햇볕이 좋았는지 모든 과일들이 다 맛있어요. 특별히 먹는 것은 태아 시간표에 엄마가 가리지 않고 나는 이거 싫어하는 거라서 나는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도 절대 그 음식을 안 주게 돼요. 그래서 편식이 태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한 번씩 도전하면서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우리 아가들도 절대로 편식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우리 엄마 아빠 되시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크고 예쁜 사과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과는 아삭아삭 소리가 나고 달콤하고 맛있어서 우리 아가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예, 곡식을 이제 우리 선생님이 보여주시는데, 자, 이거는 단백질이 풍부한 콩이에요. 땅속에서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과일도 한번 과일 한번 우리 파인애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맛있는 이것은 파인애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파인애플, 우리 하나님이 햇볕 주셔서 우리에게 먹고 건강해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아, 우리 아가들이 너무 좋아하는 바나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우리 아가들도 어린 시절부터 엄마들이 인스턴트에 익숙해져서
늘 아가들에게 정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가들이 나중에 편식하고 또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엄마들이 많이 만들어줘서 먹여줘야 되는데 인공 첨가물이 많이 가미되어져 있는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음식들을 아가들이 일찍 접하면 아가들이 자연에서 나는 음식들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 좀 넘겨주세요.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날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죠. 우리의 믿음의 그 감사의 예물을 반드시 준비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과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될 절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 구약 때부터 유월절의 언약인데 저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인 이 노예의 고통 속에서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에서 해방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 바로 유월절의 언약이요. 또 두 번째로는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리 수확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곡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드린 이 곡식을 이제 곡간에 저장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열매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태영아 가정들을 전도했던 그 열매들을 영원한 천국 축복을 누르게 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 모든 절기들은 이제는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에 잊지 않을 만큼 부지런히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노예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하라는 그 뜻으로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소원이란다.
너는 하나